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요. 이틀째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공매도 금지 효과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다소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요. 오늘장 게임주의 호실적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컴투스 홀딩스까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코 그래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어려운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더 현명한 전략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 조금 더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됐었던 건 결국엔 2차 전지였었죠.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왔었던 시간 외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주목해보고 계실 텐데 그것에 주목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상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도 이미 들어와 있는 공매도의 자금이 절반 이상 매수로 전환됐다고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자금을 2차 전지 시장이 아니라 반도체 쪽에 들어와 있는 공매도 자금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2차 전지 자체가 너무 높이 고평가되어 왔었죠.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 안에서 갑작스러운 공매도 정지라는 이슈로 주가가 한번 올라갔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내일 시가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1, 2% 정도 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 있겠지만 거기에서 그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위메이드 관련된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맥스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게임 관련주들의 호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까지도 덩달아 일어났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건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릅니다. 왜? 위메이드 플레이가 최근에 주가를 상승시켰던 이력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이슈로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온다라는 이슈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부각이 한 번 더 됐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까지 한번 테마가 순환됐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테마가 어떤 테마가 나타날지는 내일 시초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임주 이야기들부터 뭐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됐던 포인트들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내 종목이 이런 섹터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속 고민들 조금 더 시원하게 가까이서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생방송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가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확실한 해결책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지금 접수를 해주셨는데 문자 상담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 궁금해요 보내주셨거든요. 신성 ST 매수가는 4만 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대요, 전문가님. 요즘은 지금 많이 빠져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신성 ST는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주가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단가가 4만 원이시면 첫날 시초가가 아니라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종목은 지금 오늘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 ST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아직도 더 내려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매출액은 어떻냐? 매출액은 괜찮습니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성 ST가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15거래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어떠한 판단도 섣부르게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일 비중으로 10%의 비중을 더 실으셔서 평균 단가를 꽤나 많이 낮춰놓는다면 탈출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손절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떨어지고 주가가 바닥을 잡힐지는 알 수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신성 ST가 15,000원 정도 가격 구간까지만 주가가 내려가 준다면 그 가격에서 지지가 되어 준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15,000원 부근, 16,000원 정도 주가가 내려온다면 혹은 내려오지 않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해서 3만 원을 돌파할 때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문자 말고 전화로 상담을 주셔야 어떠한 비중으로 얼만큼 매수를 더 하실 수 있고 그 전략 그리고 얼마나 더 기간을 투자하실 수 있으신지 거기까지 제가 들어봤을 때 상담을 더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 ST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15,000원 부근에서 그리고 3만 원 부근에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님께 그때 다시 전화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문자 주셨어요. 2만 3천원 매수하셨고요. 지금 20% 담으셨는데 오늘장에서 2만 800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은 여행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괜찮다고 봐야겠죠. 네.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평균 단가가 2만 3천 원이시라서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비중 어떻게 보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대한항공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먼저 보셔야겠죠.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빠졌었던 건 결국엔 코로나 때에도 대한항공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다른 항공사들은 여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는데 대한항공은 그 당시에 물류로 체계를 전환시켰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는 매우 좋은 실적을 나타냈었다라는 거. 그 이후로는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려는 그 이슈로 인해서 대한항공까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제 함축되었었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대한항공까지 마찬가지로 하락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 시작했던 올해 초부터 어떻습니까? 해외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항공사의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600일 차트로만 봤을 때 2만 3천 원, 과연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바라봤을 때 물론 주가가 더 많이 빠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당장 2, 3거래일 안에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가격을 하나만 정해드려볼게요. 2만 5천 원에서 비중 10%만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이 바라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3만 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죠. 그리고 3만 원이 넘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남은 비중 10%에서 비중을 5%만 더 줄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구경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내용이건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건 아니면 악재가 있건 상관없이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2만 원 가격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 가격은 너무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다행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2만 5천 원 선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 선 짚어주셨으니까요.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2차 전지 관련주 물려 계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7만 8천 원에 비중을 또 60%를 담으셨어요. 지금 문자로 회복될까요? 전문가님 좀 걱정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말 난감합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나 아니면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문제가 되는 건 오늘 포스코 관련주 중에 매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간에서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37만 8천 원이시면 도달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파동의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60%나 되시면 절대 매도는 못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될 때는 그 비중이 얼마가 됐던 상관없이 이 악물고 손절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포스코 퓨처엠의 과거를 봤을 때에는 매우 높은 가격이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7만 8천 원이 안 온다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 한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어느 정도 기간을 봤을 때냐면 단기적으로는 2, 3개월 안에는 20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도 이탈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어주고 있는 매출액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기업 분석으로 현재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더 지켜볼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봐보자면 올해 매출액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높지는 않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부채와 유보율은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개별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라는 섹터를 통틀었을 때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사를 통해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그중에서도 2단으로 움직였었던 포스코 DX처럼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개별적으로 상승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의 움직임이 끝나는 자리를 같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락 추세이긴 했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 구간에서부터는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로 인한 포스코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같이 한번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의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37만 8천 원 넘어간다고 매도 안 하실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기간에 37만 8천 원 넘어간다면 38만 원에서는 물량 50% 정리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물량의 50%가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물량이 60%시잖아요. 그중에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량 다
약익절로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원칙을 지켜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주가가 지지가 되고 상승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2차 상승이 나오는 그 둔턱의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짚어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상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직접 통화 연결을 통해서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진 종목 고민들 조금 솔루션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빅 스튜디오 여쭤보셨어요. 지금 매수가가 3,38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전략 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CJENM이 실적이 괜찮아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매수가 부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위지 스튜디오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승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자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토르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이 나갔었던 종목인데 3,38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설명을 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하나. 오늘 시간외에서 이미 3,4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 텐데 해당 종목을 오늘 진입하셨다면 위지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입하셨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길래 따라 사는 입장이라면 왜 종가 베팅이 아니고 장중에 진입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드는 종목입니다. 그 말인 즉 내가 원칙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한 이유를 아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겠죠. 왜? 시나리오를 세우신 상태로 진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까지도 아마 알고 진입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주셨다라는 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고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이 종목을 3,380원에 진입하실 수 있었는지 거기까지 내용을 들어봐야 제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는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위지 스튜디오가 최근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반등으로 1차 둔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5,000원 중반입니다. 이 가격까지 상승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깨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나 VR, 가상현실과 같은 그런 곳들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지 스튜디오는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컨텐츠 사업에 대한 이슈는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넷플릭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2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개봉되는지에 따라서 언제 시청자들의 앞에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덩달아 주가가 상승될 수도 있는 종목이 위지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입하신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주가 상승할 겁니다. 못해도 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상 상승을 기대하시는 상황이라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데미지를 입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러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지 스튜디오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간다면 그날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 비중이 10%인 거 너무 좋으시고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간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중은 못 실었지만 원칙적으로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간다면 그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분할 매도 자리는 당일 기준으로 어느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5% 이상 상승하는 날이 나타난다면 15%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음봉이 연속적으로 2봉 이상 나오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남은 5%의 비중은 언제 매도할 것이냐. 장대 양봉이 선 그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5,500원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 그 이상은 어디까지? 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첫 번째 둔턱이 만들어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 되겠죠. 네, 위즈윅 스튜디오 마침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걸어주신 우리 시청자분 계셔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요. 코난 테크놀로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3만 원에 50%입니다. 3만 원에 50%. 오,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근데요. 네. 4만 원만 가면 계속 무너져요. 어저께도 무너지고 오늘도 무너지고. 오, 네.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니, 너무 웃음이 나오는 종목을 주셔가지고 근데 심지어 비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이거 혹시 매매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신가요, 시청자님? 네,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AI랑. 네, 근데 전문가님. 네. 이게 4만 원대 매물이 많은지. 네. 계속 4만 원만 넘어가면 무너집니다. 자, 지금 차트 보여드릴 건데요. 매물 때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장된 지 331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 매물대를 보면은 오히려 매물대는 2만 원 아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매물대가 아래쪽에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즉 받쳐지는 물량들이 아직 아래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왜 자꾸 이탈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지수가 안 도와주니까 그렇죠. 지금 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결국 2차 전지 때문이잖아요.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너무 좋은데 이 종목 네. 더 못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아, 저는 목표가 5만 원 보고 있습니다. 5만 원이요? 네.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5만 원까지는 무조건 올 겁니다. 올 텐데 5만 원에서 물량 절반 덜어놓으셔도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그 정도면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5만 원 가서 50% 그래서 반 줄이고요. 네. 나머지는 내년까지 홀딩입니다. 좋습니다. 내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 저도 내년 상반기 실적 발표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AI 시장은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는 투자할 만큼 투자가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미국 시장 자체가 나스닥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가 조금 꺾이려고 하는 준비 중이잖아요. 그 말은 네. 올해 올라간 만큼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년 3%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많이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내년 시초가에도 다시 한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전기차는 조금 후퇴하는 시장을 보여주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이쪽으로는 시장이 괜찮겠죠? 근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의료 관련된, 백신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AI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5만 원은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6만 원 중반까지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요, 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위에서 몇백 원 떨어졌어요. 시위에서요? 그 정도는 괜찮죠. 네. 제가 한번 시간을 볼까요? 지금 네. 2%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 별로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냥 버틸까요? 그게 좋죠. 네,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는 네, 네. 증거금 100%라는 이슈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영풍제지 사태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증거금 100%가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묶일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된 지 2년도 안 됐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매출이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잖아요. 네. 근데
상장되기 전에 흑자였었다가 적자로 전환됐다. 그리고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다. 그것이 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어? 그게 문제가 될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문제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쌍바닥을 그리는 순간 이미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이놈은 못 가도 박스권을 그려도 5만 원까지는 간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아,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네, 설명 한번 드려본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았고요. 수익 내신다면 그때 또 저랑 또 5만 원대에서 한번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통화하겠습니다. 네, 그때 전화 주시면 또 좋은 통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리고요. 5만 원 선에서 절반 물량 덜어내시면서 수익 실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중이신 분들도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도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 지금 걸어주신 시청자분 계셔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인텔리안 테크요. 인텔리안 테크 비중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7만 8천 원이고 100%요. 7만 8천 원에 100% 남으셨어요? 네. 네, 인텔리안 테크 위성통신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요. 7만 5,300원까지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 전무관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텔리안 테크를 매수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 6G 위성 관련해서 좀 이제 성장세를 좀 보고 좀 미리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네. 물렸어요. 물려서 네. 사실 8만 6천 원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물을 좀 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비중을 좀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인텔리안 테크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시장이 꽤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오다가 테슬라로 인해서 한번 뻥튀기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니까 초전도 양자물질이 나오면 뻥튀기 되는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후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만 정치적인 이념과 이슈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밀고 있었던 사업군 중에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뉴스 보셔서 아실 건데 그로 네. 인해서 지금 상승 중인 추세를 꺾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인텔리안 테크로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제 생각인데요. 7만 8천 원 넘어갈 때 8만 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전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물량을 절반 전부 다 매도하시고 차라리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진입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격은 6만 원 중반대입니다. 혹시 그럼 8만 대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좀 걸릴까요? 단기간에 올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네.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뉴스가 나왔던 게 한 달 반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 9월 중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9월 달에 나왔었던 뉴스의 종목 테마가 다시 순환매가 돌려면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공매도를 정지시킨 이유는 결국에 지수를 지금 원달러 확률이 내려갈 때 더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한번 순환매 테마로서 우주항공 테마가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승 추세를 한번 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는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8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8만 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8만 원을 넘어서 끝나야 되고요.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음봉이 나올 때 당일 기준으로 그날 음봉이 나왔다라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 음봉이 이어진다면 그날은 매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네.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매도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8만 네. 원에서 매도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8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올려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물량을 8만 원에서 절반만 덜어내시고 8만 5천 원까지만
맥시멈 8만 5천 원 이상은 가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8만 5천 원에서 물량 절반, 남은 물량을 다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8만 원을 넘어간 순간부터 양봉을 계속적으로 보시고요. 음봉이 두 개 연속으로 나온 다음에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걸로 저랑 그렇게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8만 원은 꼭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전략 짚어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셨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카카오 4만 8천 원에 40%요. 카카오 4만 8천 원에 40% 비중 담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중구상창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플랫폼 기업이 네. 좀 실적도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저가 매수라고 해서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 상황이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쪽 목표 주가를 제가 한 5만 7천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그 단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네.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수하실 때 차트 보고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4만 8천 원 지지되는 거, 왠지 쌍바닥인 것 같은 느낌 드셔가지고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카카오는 어찌됐건 이게 단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을 했다가 그게 장기로 바뀌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에 물려버리는 바람에 다른 일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니까 그게 좀 답답하고 짜증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저는 조금 더 높이 보고 있거든요. 6만 원, 5천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러려면 이 이슈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카카오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 혹시? 비윤리적인 그룹 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결사.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의장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이게 결국에는 카카오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트리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를 조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땐 주가 조작했었던 임원들이 퇴출되면 카카오는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카카오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겠느냐라는 걸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더 내려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첫 번째. 매출액이 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꽤 높죠. 그런데 그것만 봤을 때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콘텐츠 산업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만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 카카오가 지향하고 있는 건 글로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카오에 관련된 서비스를 안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카카오는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왜 말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저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이 트레이더인데 중장기로 넘어가서 내가 원치 않게 스윙 트레이딩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요. 차라리 이거 손절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 매매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시죠. 네. 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저라면 4만 8천 원은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5만 7천 원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5만 3천 원 정도에서부터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분할 매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단기간에 뉴스가 나올 겁니다. 예, 네,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가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보살펴야 되는 직원들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내 가족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려면 기업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주동자들을 퇴출하는 과정은 수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게 네.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담이 되신다면 4만 8천 원 넘어갈 때 4만 8천 원이시면 4만 8천 200원 정도가 아마 BEP이실 텐데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럼 혹시 저희 전문가님 네.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뭐 네이버에서 나왔던 챗GPT, 네. 그 카카오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 이거 뭐그 언제 오픈되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준비했었던 기간이 월등히 깁니다. 지금 한 7, 8년 정도 더 됐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카카오 택시부터 모빌리티 쪽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권을 영역을 빨리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와 카카오랑 비교를 해봤을 때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건 누가 더 빨리 시작했느냐, 누가 더 많은 영업권을 지니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AI 관련주가 아니라 챗GPT 관련주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 시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기니까 웬만하면 카카오는 대형주이기도 하고 지주사격이긴 하지만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창기에 내가 모두 다 안고 지주사이면서도 매출을 만들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상장시켰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이 보시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5만 3천 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4만 8천 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셔서 시드머니를 만드셔서 다른 종목을 진입하셔서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카오 분할 매도 의견 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셔서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상담 주셨을까요? 그 미래 반주 반도체입니다. 미래 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17,915원에 네. 15% 됩니다. 아, 17,915원에 15%. 그러면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지금 수익은 보고 있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언제 실현하실지 궁금하신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그 중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랑 미래반도체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삼성전자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그 익절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네, 익절 타이밍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래반도체는 결국엔 삼성전자랑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그건 알죠. 네, 거기에 미래반도체가 HBM3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진입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거기까지만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 미래반도체는 익절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가격은 정해드려야 되니까 말씀은 예. 드려볼게요. 3만 원 어떠실까요? 1차 매도입니다, 1차 매도. 아, 그냥 제가 그 52주 최고가가 37,900원이잖아요. 네네. 그 시점이 올까요? 넘어갈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네. 결국엔 노리고 있는 마지막 보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산은 TSMC거든요. 네, TSMC. 네, 왜 TSMC를 넘어가고 싶어 하냐면 지금 TSMC가 애플을 독점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시장만 잡아오면 삼성전자는 지금 국내 기업이지만 글로벌에서도 먹히지만 반도체로 있어서는 SK하이닉스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하인대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와...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노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애널리스트들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번에 뭐 11만 전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결국에 엔비디아와 계약을 하면서 한 번 더 판로를 열었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뛰어 올라가겠죠.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2,9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네. HMB 관련해 가지고는 그 한미 반도체가 또 위에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대장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인 게 이 미래 반도체를 좀 매도를 하고 한미를 갈아타야 되나 했는데 한미가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래 반도체가 미래 더 반도체를 좋은 거죠. 그래서 미래 반도체를 갈아탄 게 이제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갈아탄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한미는 너무 올랐고 그 미래 같은 경우는 52주 그 최상가 대비 네. 좀 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올렸는데. 네네. 아, 그러면은. 너무 좋은데요? 저 좀 딜레마인 게.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제가 한 8% 가지고 있어요. 네네. 네, 저는 뭐,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 이상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0% 수익을 보고 있고.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이제 미래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고. 그렇죠. 이게 끝까지 삼성전자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연구재료를 네. 발표하거나 저도 공돌이었었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몰라요. 제가 핸드폰 제조기업의 공돌이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2차 밴드 기업들의 영업을 하는 직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 삼성전자에서는 애플이랑 다르게 이제 업무를 주는 기업들이 그만큼 할당된 양을 채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급이나 사급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잘라내기는 해요. 근데 반도체 기업들은 예외입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은 예외예요. 그리고 미래 반도체 시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2,900억인데 한미 반도체 지금 시가 5조 넘죠. 그러면 미래 반도체가 한미 반도체보다 올라가는 진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래 반도체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8천억까지 올라가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시가총액 예. 8천억이면은 단가가 얼마가 될까요? 4만 원이 넘어가겠죠. 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적정 주가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네. 업황 자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올해에는 조금 주춤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요. 그렇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투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성향이 장투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말 그대로 존버해야 되겠네요. 아, 존버 가능하시죠. 그리고 더 좋은 점, 첫 상장된 시가가 12,000원이잖아요. 예. 네. 근데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림이라면 매수 진입하셨을 때 저점 가격까지만 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본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지가 되는 자리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 지지가 네. 되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면 결국엔 전고점 돌파하겠죠. 그러면 52주 신고가 경신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갈 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다라고 생각해보신다면 대응하시기 쉽지 않을까요? 네. 다음에 그 52주 최고가 올 때 매도를 해라. 아, 그럼요. 근데 52주 신고가는 점점 더 기간이 짧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52주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위로 돌아서서 올라갈 때 올라가면 예. 봉이 잘리겠죠. 점점 오면서. 예. 잘리면서 그 가격이 지나가 버리면 52주 가격이 점점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 37,900원이 아닌 가격이 52주 신고가가 될 텐데 그때가 아니라 52주를 넘어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라는 뉴스가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예. 가격 37,900원 넘어갈 때. 그때 주가 매도. 넘어갈 때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면 그때가 매도 익절 타임이라고 보시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체 매도가 아니고 그냥 익절만 해라. 네, 37,000원 넘어갈 때 15% 이상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5% 이상 넘어간 다음에 그 이상 올라가서 상한가 가는 건 뇌물량 아니다 생각하시고 비중 15% 중에 절반을 매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의 비중을 덜어내시고 5%만 보유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진입을 하시는 걸로 네, 생각을 해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리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미래 반도체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주셨거든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60%. 아, 비중을 네. 상당히 많이 담으셨는데요. 현대로템 네. 지금 좀 손실 중이셔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조금 좀 무리해서 좀 이번에 수익을 좀 났다가 조금 무리해서 조금 더 담았더니 주가가 좀 더 흘러내리네요. 네,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현대로템을 매수하신 이유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방산주가 이제 그 뭐 폴란드, 뭐 유럽에 네. 그 방산주 많이 KT전자 뭐 이래가지고 네. 제가 저번에 조금 수익이 났다가 그리고 아. 조금 좀 무리해가지고 좀 담았더니 네. 계속 흘러내리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바라보시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드려보고 싶은데 방산주로 네. 보지 않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로템이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북 관련주 이슈 있었을 때 2018년도에 그때 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현대로템을 바라보는 이슈가 수소랑 네옴시티 쪽으로 조금 치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미래 성장 먹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그쪽으로 좀 시장이 돌아서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해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봐도 현대로템은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게 걱정이시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장기 투자 가능하시죠? 네네. 얼마나 더 기다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요. 네네. 추가 매수 자리는 24,000원 가격 구간이 가장 적당하긴 한데 지금도 추가 네네. 매수는 가능하시다고 하시지만 저는 추가 매수는 네네.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너무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네, 32,000원까지는 충분히 오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만큼까지 주가가 그 자리에서 야금야금 올라와주고 있으면 더 높은 수익 구간까지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 더 높다라고 해도 어차피 35,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 기준으로 1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시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현대로템은 32,000원이시면은 32,150원이니까 32,200원을 넘어갈 때 그때 물량을 절반 덜어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네, 32,200원까지 한 6개월, 좀 넉넉하게 6개월 정도 잡으시고 그때까지 주가가 올라와주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매출액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는 거 매우 좋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원 수준인데 32,000원까지 가도 어차피 시가총액은 3억, 3조 5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가총액도 결코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저랑 한 가지만 약속을 하세요. 32,500원에서는 절반 물량 덜어내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걸로 약속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꼭 약속 지켜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꼭 전화 받고 상담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더 높은 가격까지 남은 물량 정리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상담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추가 매수 좀 할까 하는 지금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있는데. 안 돼요. 지금 비중 너무 많으셔서 안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라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갑작스럽게 반대로 내려가게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을 공유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은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로템까지 종목 상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승 전문가님 너무 상담 잘해주시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일도 또 종목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못다 하신 분들 내일 또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지금부터 입장해보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최승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도 공개해주신다고 합니다. 타임특가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아, 이게 시간이 없어서 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목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인데 오늘 시간 내에서 이미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진입하시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관점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 공유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